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빗자루 술랩 등산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산 등산 나왔습니다. 북한산 우라질랜드 슬랩을 등반해 볼 텐데요. 북한산 백과사 앞 4시 묘역 구간에서 출발하여 의상봉 남서벽 쪽으로 진입한 다음 우라질랜드 슬랩을 등반한 다음 용출봉으로 올라갑니다. 용출봉에서 영월봉과 정치봉을 거쳐서 북한산성 입구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등산 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발려 2번 출구나 1번 출구 오시면 주말에 같은 경우는 8772 주말에만 급하발하고 산성 입구를 다니는 전용 버스고요. 그 다음에 34번 704 이 두 대는 뭐 항시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실 때는 8772 산성까지 가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8772를 타고 우리는 백화사 정류장에서 내릴 겁니다. 4시 묘역길 구간 북한산 둘레길 삼성 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진입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약 700m 올라왔는데 백과사 앞 이정표가 있어요. 북한산 둘레길 효자동 방향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구간 4시 묘역길 구간에서 등산 시작합니다. 4시 묘역길 구간에서 200m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의상봉 코스가 있어요. 의상봉 코스로 진입합니다. 의상봉 가는 입구에서 약 100m 정도 올라왔더니 가사당암문 방향이 나옵니다. 가사당암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어서 많은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가사당암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산행길이 시작되고 있네요. 앞에 높은 게 호빵 같이 저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동그란 거. 아, 저기 바로 호빵바위야. 나중에 호빵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호빵바위 가까이서 보실까요? 호빵바위 바로 옆 등산로를 지나쳐 갑니다. 가사동암무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진입하는 등산로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를 지나서 우라질랜드 방향으로 갑니다. 우라질랜드 주입단계 진입해서 이 코스로 올라가는데 이 코스는 로프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코스네요.
이 슬랩을 로프 없이 바로 올라왔는데 경사도가 만만치 않네요. 또 다음 구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코스도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야, 여기를 또 올라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슬랩 구간은 올라오는 슬랩 길목이 있네요. 여기 슬랩 구간도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잘 나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서 다들 올라왔기 때문에 로프 없이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구간으로 갑니다. 두 번째 슬랩을 통과해서 세 번째 슬랩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 슬랩으로 가는 중에 중간에 짧은 구간 슬랩이 있는데 이 슬랩도 쉬워 보이지가 않네요. 짧은 구간 슬랩을 통과하고 자, 여기가 세 번째 브라질랜드 슬랩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좌측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브라질랜드 세 번째 구간 통과했어요. 야, 여기 경사도가 쉽지 않은데 돌 바위바위 사이로 손잡이가 계속 이어져서 좌측 벽으로 붙어서 계속 올라왔더니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다음 구간 목적지를 향하여 브라질랜드 계속 산행합니다. 이 손잡이가 잘 돼 있네요. 이 손잡이를 잡고 올라갑니다. 브라질랜드 네 번째 구간 통과하기 위해서 로프를 설치해 놨어요. 이 구간은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악대장님이 선봉에 서서 로프를 쭉 내려놨어요. 저 로프를 잡고 한 명씩 한 명씩 올라갑니다. 미들 캡틴도 로프를 잡고 올라가고 있네요. 로프를 잡고 시원시원하게 올라오는 전문 산악인. 맞아, 전문 산악인 맞아. 지금 전문 산악인. 뉴 페이스. 다리 뒤에다 여기 봐봐. 잘 올라오시네요. 네. 아주 가뿐해 보여요. 다. 조심하세요. 돌 건드리지 마. 여기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오케이. 올라가. 여기 올라가. 아, 오케이. 야, 우리 등산파크 산악대장님도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행한 것보다 힘드네. 아니 이게 기후백 로프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빨리 잘라가지고 로프 정리를 하고 있는 산악대장님. 그 우라질랜드 코스는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좀만 가면 돼 이제. 코스도 한 군데 더 있어. 한 군데 더 있어요? 이제 위험한 곳은 없어요. 위험한 곳은 없어요. 아, 위험한 곳은 없고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 코스예요? 네. 네, 이제 무난해요. 다 없어요. 스크래치 한번 올라가면 돼. 여기는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코스가 아니네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산꾼들은 다 와. 산꾼들은 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렵다 봐야지. 명구 자루에 넣는 거지. 주세요. 제가 명구가. 한일이야. 로프 잡고 올라와서
어려운 구간은 다 통과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옆으로 계속 타고 가야 되는 슬립 구간이 나오네요. 이 옆 슬립 구간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이 슬랩과 슬랩 사이로 발 디딜 수 있는 발판이 이게 마련돼 있어가지고 다들 안전하게 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계좌사로 옆으로 피아노 치듯이 걸어 그냥 이 코스를 통과해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아니야 남편 거기 없어 이쪽으로 와 바위에 딱 붙어서 저번에도 옆으로 옆으로 지난번에 여기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괜찮아. 다 사람들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사장 아씨 네 발로 옆으로 걸어 옆으로 네 발로 옆으로. 발을 접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네 발로 개 걷듯이 왼발 오고 아니 그렇게 말고 발을 접으니까 안 되지. 로프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간혹 어려움을 겪는 등산객들이 접지 말라니까 한두 명씩 있네요. 아니 아니 발을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넘겨. 또 여기 옆 구간을 통과해서 다음 구간으로 또 진행합니다. 대장님 우라질랜드 구간 통과하시느라고 회원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회원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무사하게 전부 다 통과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라질랜드 구간 다 통과했어요. 이 우라질랜드는 슬랩 구간 경험이 없는 분들은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다음 구간은 어디예요? 다음 구간은 용출봉 올라갈 겁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바로 용출봉 올라가는 거예요? 아 식사 시간이 늦었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1시 됐는데 원래 12시 반에 밥 먹는데 여기 코스가 있어가지고 먹을 데가 없어서 1시쯤에 밥을 먹습니다. 이 코스에 오면은. 용출봉에 올라가서 뭐 증치봉으로 가서 증치봉에서 하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증치봉에서. 이제부터 뭐 널널한 산행입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 내려갈 거야. 우라질랜드 구간을 다 통과하고 이제 용출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용출봉 올라가는 코스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코스네요. 급경사 등산 코스 올라가고 있어요. 용출봉 올라가면서 의상봉 남서벽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남서벽 우라질랜드를 통과해서 용출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용출봉을 하여 힘차게 올라오는 산악대장님. 우라질랜드를
통과하여 영출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71m 영출봉입니다. 영출봉 방향으로 산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혈봉에 도착했습니다. 용혈봉 너머로 영출봉이 멋지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용혈봉에서 정치봉으로 갑니다. 정치봉에 도착했어요. 정치봉에서 산성 입구로 하산합니다. 북한산성 입구로 하산하기 위해서 북한산성 계곡을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등산의 하이라이트는 의상봉 사벽 우라질랜드 암벽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라질랜드 암벽 구간은 산행을 리딩하는 확실한 리더가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코스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코스예요. 산행을 리딩해 주신 산악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등산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